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아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이 딱 오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들은 거야.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또는 악령의 음성인지 또는 내 자신의 그냥 생각인지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 여러분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강의했죠, 그렇죠? 길이는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거야.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모르겠습니다. 기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혹시 기린이 내가 왜 뼈가 먹고 싶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마 기린은 그냥 먹고 싶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린이 생전 안 먹던 뼈가 먹고 싶다라는 것은 기린이 생각할 때 그게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응. 기린이 생각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린은 사실은 뼈를 먹어본 적도 없고 뼈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뼈가 먹고 싶어. 기린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생각, 이게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왜 뼈가 먹고 싶지? 그렇죠? 이상하다. 왜 뜬금없이 내가 무슨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네. 자, 어떤 강원도 출신,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여자하고 결혼했어.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이 강원도 시골댁이 감자바오 신랑이 마누라고 서울 사람 마누라고 뭐라 그랬게? 여보, 나는 감자하고 강냉이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맨날 그것만 죽자고 먹어. 진짜 지긋지긋해. 그거는 밥상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냉이는 이제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 어릴 때 막 고등학교 때까지 막 지긋지긋하게 막
먹히셨지. 네.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가진 강냉이와 감자에 대한 그 경험으로 얻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난 싫어. 난 먹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LA의 그 지사장으로 갔어.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출장을 가게 됐냐면 멕시코 시티라는 데로 출장을 가게 됐어. 멕시코 시티 그러면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유명해요? 거기 가서 물 마시면 안 돼. 그러면 틀림없이 배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숨쉬기가 어려워. 네, 공기가 막 워낙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아주 대판 설사병에 걸렸어. 그래서 설사를 호텔에 일도 못 보고 호텔에서 설사만 하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LA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출근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보고 퇴근길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난데없이 강냉이 생각이 나. 절대로 먹기 싫었는데 강냉이 생각. 왜 강냉이 생각이 났냐고 하면 설사를 오래 하는 바람에 멕시코에서 이 체내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 당시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었으므로 그냥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는 마그네슘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희한하게 여러 가지 그 음식 중에 이 강냉이가 마그네슘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강냉이 다음엔 또 감자야. 근데 이제 설사를 안 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설사를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그냥 설사로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냉이 먹기 싫어. 근데 자꾸 강냉이가 먹고 싶어. 아시겠죠? 자, 그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왜 강냉이가 왜 먹고 싶을까? 왜 기린이 저 뼈가 먹고 싶을까? 왜 기린이 저 뼈가 먹고 싶으냐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도대체 저 뼈를 먹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마취를 시켜서 피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 뼈를 먹는 기린은 이 뼈 속에 인 성분이 많잖아. 인과 칼슘이 부족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지금 현재 내린 결론에 의하면 이 유럽 공업지대에서 오염된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지중해만 건너면 아프리카네, 그렇죠?
그래서 산성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그 이제 빗물이 산성이니까 산성 빗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녹여 가지고 흙에 토양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에 인 칼슘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기린이 뼈가 먹고 싶어진다. 그러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데 뼈를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다는 것을 기린이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내 강의 들은 거 아니야? 그 기린들이 하는 말. 아니, 당신이 누구요? 내가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야. 아, 나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 이상구 박사하고 뭐고 뭐.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은 것 같다. 기린은 아무것도 몰라. 자기들이 왜 뼈가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인 칼슘 성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예요? 모른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그러나 기린은 몰라. 의사들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왜 뼈를 먹는지 모르고 기린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뭐예요? 몰라.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 강회장님이 이 박사님이 어떻게 그거를 봤는지 안 가르쳐줬다 그러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끝낼 때는 자기가 다 답을 말하더라고. 아시겠죠? 자, 기린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간하고 기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저걸 딱 보면 과학자들은 지금 기린이 어떻게 뼈를 그 뼈 속에 칼슘인 성분이 풍부히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제 이러고 있어 과학자들은. 그러나 알 리가 없죠. 그 어떻게 기린이 뭐 무슨 뭐 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답을 내놓고 있냐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우주의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막 하나님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 하자가 너무 싫으니까 우주지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어로 하면 cosmic intelligence 이렇게 불러. cosmic intelligence. 그럼 우주지능이 뭐냐? 그럼 또 그런 우주지능이지 뭐 이러고 또 말아. 그러니까 이 우주적 지능이다. 그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전지, 전능성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지능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지능이라고 말하기가 머쓱해서 그냥 근사한 단어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지능.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악령의 음성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린으로서는 구별할 수가 있어 없습니다. 기린은 뭐 그런 지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걸 딱 보고, 이야, 결국 그 강원도 출신 그 사람이 멕시코에서 설사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그런데 이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도 뭐 영양과를 나온 거 아니고 서울대학 경영과를 나왔다고. 그럼 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마그네슘이 뭔지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린이 뼈가 자꾸 땡기, 먹고 싶어서 땡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뭐가 땡겨? 옥수수가 땡긴다고. 자기가 이제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뜬금없이 옥수수가 땡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 같으면, 여자들끼리라면 여자들은 그냥 그런 이상한 거 있으면 다 그냥 불죠. 어머, 뭐 내가 나 좀 봐, 참 이상하네. 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옥수수가 땡기지? 근데 남자들 안 그래요. 남자들 혼자서 고민한다고. 이게 좀 이체에, 자기 생각이 이체에 맞아 안 맞아? 나는 옥수수가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왜 먹고 싶지? 이게 합리적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선뜻 마누라한테 말을 안 해요. 왜?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뭐 벌써 옛날부터 결혼할 때부터 여보, 감자하고 옥수수하고는 나는 사양해. 그래 놓으니까 남자들은 그게 뭐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그 한마디 해놓으면 그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옥수수가 먹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현상이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옥수수가 먹고 싶은 것과 이 기린이 뜬금없이 뼈가 먹고 싶은 것은 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같은 얘기야. 그거는 내가 기린이 내가 뼈가 먹고 싶다는 것은 이게 기린의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린이 뼈를 탁 보니까 아주 먹고 싶다. 그건 기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강원도 출신 이 사람이 옥수수가 먹고 싶은 것은 자기 의지는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너 옥수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옥수수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왜 옥수수가 뜬금없이 먹고 싶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영적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은 이런 거니까 이럴 때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 기린들은 자 기린 말고 또 원숭이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자연계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이 무캄바라는 이 잎사귀를 잘 안 먹어 싫어해. 원숭이들 다른 잎사귀는 좋아하지만 이건 싫어하는데 이게 2~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여기 와서 이걸 먹는데 이것만 먹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수철 찾으러 가서 수철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수철 먹을까 하고 아무래도 그 잎사귀에 무슨 독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검사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그러나 원숭이들이 거기 독이 있고 그래서 수철 먹으면 그 잎사귀들이 위장 속에 있을 때 수철이 같이 들어가면 그 잎사귀에 있는 독을 흡착해서 빼낸다는 것을 원숭이가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 기린아 뼈를 먹어라. 그럴 때 기린은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뼈 먹고 싶게 만들고 뼈를 먹게 하면 기린은 그냥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은 순종을 잘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이 사람은 남아 이런 중첨검 때문에 즉 남성으로서의 뭐 권위 의식과 그래서 이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여자들보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설득하기가 좀 힘들어 남자들.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너무 세.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억수수를 먹어.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도 퇴근하면서 아, 또 옥수수 먹고 싶어. 이제 일단 회사에 나가면 막 전화 왔고 뭐 바빠가지고 옥수수 생각이 뭐예요? 안 나.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여러분이 너무 이것저것 바쁘면 못 듣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일 다 끝나고 출근할 때도 안 들려. 왜? 출근할 때는 주로 이제 회사에 빨리 정시에 도착해야 되고, 이제 뭐 오늘 회사에 가서 뭘 하고 이제 퇴근할 때는 좀 뭐예요? 정신적인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옥수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일,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제 나흘째예요. 제가 됐는데 그 부인이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남편 와이셔츠를 데려. 데리면서 참 나는 행복하다. 우리 남편 참 잘 만났다. 요즘 우리 약사 주머니가 참 그 얘기 하더라고. 참 잘 만났다. 요즘 진짜 행복하시대. 예. 이제 그런데 갑자기 슈퍼가 가고 싶어.
냉장고 안에 대충 다 충분히 먹거리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꼭 슈퍼에 갈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런데 슈퍼에 가고, 왜 그랬게? 남자가 자꾸 남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남아 이런 중천금 캐서하면서 옥수수 좀 먹일라 그래도 남자가 먹어 먹어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인을 통해서 이 옥수수를 남자를 먹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겠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슈퍼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고집을 안 세워요. 가고 싶으면 또 간다고. 뭐 딱히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을지라도.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기는 참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아. 많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설득하기 힘들어.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남자들을 한번 설득하면 착 일관성이 있는데 여자들은 설득을 해놔도 또 맨날 왔다리 왔다리. 그래서 하나님 골치 아픈 분야가 다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상하다. 오늘 왜 내가 슈퍼에 가고 싶지? 그러고 가는 게 여자예요. 그렇죠? 가서 쭉 둘러보니까 그날따라 옥수수가 싱싱한 옥수수가 대량 입화돼가지고 세일이야. 옥수수를 딱 보니까 사고 싶어.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 이런 거죠. 그래도 왜 내가 뜬금없이 옥수수를 사고 싶을까? 우리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자꾸 사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남편이 먹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은 먹는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악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절대 압도적인 대다수의 생각은 그건 악령의 생각이고. 참 놀라운 성령의 생각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한국서 우리 집에 미국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담배를 하도 피워서 담배 피면 해롭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담배 연기 한 모금을 제 얼굴에 뿜으면서 야 담배 끊으란 말 그만해.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임마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담배 못 끊어. 그거 그 친구 소리일까요? 네, 그거는 악령의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 근데 내가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 진짜 끊도록 해봐. 그러면서 등을 툭툭. 난 네가 끊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친구 이제 담배 다 피우고 꽁초 남은 거를 재떨이에 끄면서 혼잣말로 뭐라 그래? 끊기는 끊어야 돼. 그 순간은 그 말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들으면 진짜 웃긴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롯 유다가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 악령이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의지를,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거 엄숙한 책이요. 저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런 기린이나 원숭이나 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자,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참, 멋진, 놀라운 일은, 인간은 그 성령을 거부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은 안 돼. 원숭이도 거부 못 돼. 예. 네. 예. 네. 이게 인간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간의 특권은 뭐예요? 네. 자유의지. 선택권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는 이 특별한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 바가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왔다. 그 순간순간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가롯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그 마누라가 옥수수를 샀어. 옥수수를 탁 사니까 기분이 그렇게 기뻐. 왜 기뻐?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거야. 그래, 이제 내가 그놈의 자식 옥수수를 먹일 수가 있구나. 하나님 빨리 마그네슘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고 싶어. 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자꾸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그네슘 검사를 안 하니까 마그네슘이 낮은 줄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아니까 자꾸 옥수수가 땡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남자도 오늘은 이제 또 퇴근하는 중에 와, 오늘은 옥수수가 너무너무 땡겨. 그러면 금수 오는데 이 남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을 하게? 마누라한테 오늘은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냥 마누라가 알아서 옥수수를 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 몇 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40분? 알았어. 그럼 마누라는 왜 전화할게? 남편이 딱 도착하는 즉시 김이 폴폴 나는 옥수수를 주고 싶었어. 부인은 오늘은 어쩐지 남편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좋아해. 근데 뭐 때문에 그걸 모르겠어? 그렇죠? 뭐 때문에 오늘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옥수수를 쪄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을 거라는 게 확신을 해.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왜 하나님 다 알아 몰라? 왜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 마누라가 옥수수를 쪄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제 남편은 막 옥수수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 그거를 다 아니까 부인한테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선물로 주죠. 믿음은 성령의 은사야.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은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인데 무슨 선물?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다 알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의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구원 뭐요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이 딱 받았다 하면 드디어 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뭐요? 이구나. 이야. 여러분 이제 여행사에서 완불했습니다 하는 문자가 왔으면 나는 이제 뉴질랜드 뭐요? 가는 거라니까. 확실하다니까. 그런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수 뭐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왠지 오늘 저녁은 틀림없이 남편이 옥수수를 맛있게 먹고 자기 보고 뭐요? 여보 어떻게 이 옥수수 줄 생각을 했어?라고 물어볼 거라는 것을 알아. 왜? 성령이 그렇게 말해줬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집으로 오는 동안 이제 하나님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우리 마누라가 혹시나 오늘 옥수수를 저놈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오는 거야. 그런 생각도 다 누가 준 거요? 성령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40분 후에 딱 도착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그 가라지 문 있잖아요 차고 이제 차에 딱 누르면 차고 문이 샤아 열려요. 그래서 차고 문이 열리면 차고에서 들어가면 주로 거기가 부엌입니다. 아시겠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여자들이 슈퍼에 가서 이제 식료품을 사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차고에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게 이제 부엌이야. 그게 이제 세탁실이 있고 바로 부엌이야 대충. 차고가 찍 하고 문이 열려서 이제 차를 싹 갖다 박는데. 옥수수 냄새가 쫙! 침 넘어가, 안 넘어가! 와! 황홀해. 자기도 몰라서 왜 이렇게 옥수수 향기가 그렇게 좋은지, 옛날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것이. 그래서 들어가니까 막 온 집안에 막 옥수수 향기가 물씬 난 거야. 알겠죠? 미국 옥수수는요, 굉장히 향기롭고 답니다. 아주 달아요. 단데 이제 이 찰옥수수처럼 찰기는 없어. 근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향기 참 좋아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알긴 뭘 알아? 누가 알게 한 거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차원의 지식 차원을 넘어서 뭐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장 우리 건강을 그죠? 건강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놈을 뉴스타트에 좀 보내야 되겠는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온갖 경로를 통해서
자꾸 주위 사람 뉴스타트를 경험해 본 사람을 자꾸 동원해 이렇게 연주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가 오고 이래서 결국 그런 거를 보면 내가 뉴스타트로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왜 박수를 쳐? 그 힘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받는 방법 안 가르쳐 준다 그래? 받았잖아, 그렇죠? 왜? 무엇으로 받아요? 사랑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아까 사랑으로 받, 사랑이라고 그럴 때 해보니까 결국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힘을 받지만은 뭐 그것을 뭐요? 맨 나중에 우리 강의자에서 결국 믿는 것입니다. 그러대.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날 마누라가 해준 옥수수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옥수수를 다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그 사람이 옥수수를 먹게 되었을까? 마누라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마냥 그렇죠? 마냥 마누라가 이혼해 버릴까? 이랬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네 남편 옥수수 해주라 그래도 해주게 안 해주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나서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남자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칼슘을 먹여줄 수가 있으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성령의 음성이냐 악령의 음성이냐는 그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 사랑입니다. 아, 나에게 들리는 이 음성이 조건적이냐, 뭐예요? 무조건적이냐. 요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다 보면 이게 조건적인 생각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악령이 주는 조건적 생각을 더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집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장현순 씨, 그 별명이 투덜입니다. 투덜이. 왜냐면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도 투덜이라고. 그 막 맨날 뭐예요?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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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뉴스타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배우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투덜거려가지고 마누라가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덜투덜이 전부 악령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장 선생 마음 속에는 성령도 왔어. 그래서 옛날 버릇 두드리가 또 나오긴 나와.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 강의가 참 자기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대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뭐요? 두드리가 나와.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마누라를 스트레스를 줬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걸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현수라, 너 또 네 아내한테 스트레스 줬지. 또 유전자 껐지.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끝. 근데 요즘은요, 여보, 내가 아까 말 잘못한 거 그때, 이제는 사과를 한다. 그 사과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 아니오?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마누라한테 사과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오. 그런데 사과까지 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운전을 해가지고 빨리 강의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부인이 운전을 하는데 고양이가 앞에 있어서 또 뭐 엉뚱한 길로 들어갔다가 또 뭐 고양이 때문에 또 뭐 또 이제 비켜 내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빨리 가서 강의 시간 요즘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먼저 강의실로 간 사람이 턱 와 보니까 안 왔더래. 좀 있다가 왔더래.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참 자기의 부족한 게 그 괜히 또 별것도 아닌데 뭐요 신경질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눈물이 나서 조금 이렇게 성경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세요.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장현순이 두드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굳은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시는지, 굳은 것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힘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강회장님도 오늘 정리를 딱 하세요. 이거를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주는데도 안 받고 지나갈 수도 있어. 역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무엇 중심으로 하라? 사랑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 그 사랑이 성경의 실체, 성경의 실체는 생명이거든.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 공부를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의 그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많이 받을수록, 충분히 받을수록 뭐 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아하, 이거는 악령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영, 성령을 더, 성령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영을 잘 분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